자, 어두운 밤에 부활의 주님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도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가는 나는 뭐한푼돈 건질 수 없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게 좋겠다, 그 머리를 그렇게 썼어요. 또한 사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도마는 이성주의자예요. 논리주의자예요. 합리주의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손바닥을 못 자국을 찔러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보아야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 그거는 얼토당토않는 일이야. 터무니없는 말이야. 예?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도마와 같이 봐야, 나는 하나님을 봐야 믿어. 나 하나님 만나야 믿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신비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만나거나 만지거나 할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악수 한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바람과 같이 싹 돌아다니지만은 영은 살아계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보여달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왜 오셨냐?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선지자로 오시고, 또한 왕으로 오셨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잠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고 할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벽을 투시하시고 이것 보고 영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몸. 육의 몸은 벽을 못 뚫지만 영의 몸은 벽을 뚫을 수 있고, 시간과 공간도 그냥 생각하는데도 이동할 수 있고, 대화를 안 해도 서로 간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서로 텔레파시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은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체로 부활하고 싶으신 분,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아픔도 없어. 몸이 있으니까 아픈 거야. 몸이 있으니까 세포가 노화돼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정말로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나갈 것이냐. 부활절 열심히 참여하고서 정말로 사망의 부활, 죽음의 부활로 참여하지 말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님의 영체로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심이 분명하게 죽었는데, 죽으신 지 며칠이나 됐어요? 사흘이나 됐는데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던 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정확한 반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멘. 왕도 죽음 앞에서는 다 죽는 겁니다. 정치인도 죽는 겁니다. 재벌도 죽는 겁니다. 큰 제국을 이루었던 위대한 진시 황제도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과 사망과 이걸 붙잡고 있는 이 마귀가 죽게 만들고, 죽으면 귀신이 와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황제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공자 맹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뭐냐? 부활이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긴 것만이 진정한 진리인 겁니다. 왜? 영원한 것만이 진리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시다. 사랑 좋아 보여요. 착한 일 하시다. 좋아 보여요. 뭐 우리 도덕적으로 합시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진리에 관심 받는 지혜로운 정말 구원을 꼭 다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마가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스승이 아니에요. 이게 스승이 아니에요.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하신 신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봤으니 여러분은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셨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어둠을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페르시아 이란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인도로 건너가가지고 동부교회를 설립하고 인도에서 순교하고 그 인도의 도마의 무덤이 마라풀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디 가서 꽁꽁 숨어있는 이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겁쟁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죽어요. 예수님 따르는 자는 다 죽어요. 환란이 있으면 그 환란을 피해가야 되는 것인데 환란이 가장 심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노라 죽였노라 그러나 그는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너희들 앞에 정말로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이 되었노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 듣고 3천명 5천명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부활이 아니고서는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득권이고 엘리트층이고 그 사람은 또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그들을 박해하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기독교를 죽이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짜라고 막 외치면서 다녔던 그가 여러분 성경 13권을 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하시고 그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로마의 이리까지 엄청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 아멘? 거짓을 가지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조그만 나사렛의 하나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 당시에 로마가 엄청나게 로마 황제 우상 숭배로 박해가 심했는데 300년 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막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초처럼 다 들어가도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그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가는 유대 고대 역사가 17권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고 요세푸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흥한 것이고 정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고 정말 여러분 부활은 확실하게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보며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성인들의 무덤은 그 지역마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보여지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27권의 내용이 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를 주었으니 우리는 그 역사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성도의 주가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너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 책을 썼던 그 분도 사실은 육군 장교로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로 소설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팔리니까 예수님을 우선 이렇게 바람제비처럼 쓰려고 하다가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에 없다. 엄청난 부활의 증거들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뭐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도 부활의 증거만큼은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가의 역사들도요, 거짓이 많습니다. 다 장난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영접하신 그분이 음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네. 절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게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센 권세가 사망의 권세였는데 짙은 어둠의 권세였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목사님 부활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그래도 삶에서 뭐 죄와 사망은 고소하고 조금 마음 힘든 건도 못 이기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몇 사람이라고 물어봅시다. 알긴 아는데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응? 잘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부활의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믿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확한 해답이에요. 성경의 핵심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정확한 해답. 그것은 곧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이가 3일 만에 살아났듯이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다른 많은 표적 봐도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임을 믿고 그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확실한 표적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이 너무 깊고 문제가 너무 많았어. 너무 힘들다. 우리 가정 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해야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이 있어야 오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소망 가질 수 있어요?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미래에 정말로 승리와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미래를 우리가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실 만큼 전전전전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 캄캄한 터널을 지나도 주님은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은 두 번째 뭐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만큼 죄와 사망도 이겼는데 내가 부활의 그 믿음 붙잡으면 못 이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하나님은 부활로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 천국 열쇠가 문 열고 못 닫을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집을 열 때 열쇠가 있는 자식과 부모만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을까요?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를 하더라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왜 이렇게 주눅 들었냐?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너 왜 이렇게 뭐가 두렵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아멘? 그러면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왜? 부활의 주님이 못 이길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크게 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크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요. 체질이 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변명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패배주의적인 자세를 갖지 마시라는 것. 과거 패배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소망적이고 미래의 지향적이고 정말로 승리와 기쁨이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활짝 이렇게 우리가 딱 어깨를 펴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두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임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면류관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힘듦이 깊을수록 믿음이 더 천국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패배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삶과 우리 가정 완전히 힘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소망과 담대함과 희망과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당히 위로하고 돈 몇 불 주고 아무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못난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좁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주님 만나려고 교회 오는 거고 여러분도 주님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그냥 어떤 지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채움받고 나가서 여러분 원수한테 빼앗겼던 영역들을 다 도로 되찾아올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때 이 어둠마귀는요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패배한 존재가 까불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저는 이 이제 벨뷰도 가지만은 벨뷰 땅을 품고 이 지금 이 기업들과 이 악한 세력들을 품고 막 싸우고 막 혼자라도 주님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민족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부활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마귀는 못난 놈아,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나는 뭐가 있어? 너는 뭐 공부도 못하잖아, 돈도 없잖아, 아프잖아.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난 뭐가 있어? 그 천국 열쇠는 부활 신앙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껄떡거리지 못하도록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쫓아버리시죠. 아멘? 그냥 비실비실하면요 계속 쫓아다녀요. 네? 개도 막 쫓아오면은 꺼져하고 빵차면은 깨갱깨갱하고 도망가는데 어이구 개야 무섭다 하고 도망가면 개가 뭐 조그만한 개도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가고 물으려고 그래. 예? 마귀는요 절대 두려우면 안 돼요. 힘을 주면 안 돼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 치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의 가정도 이기고 삶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축복 읽어봅시다. 인생 최대 긍정, 최대 승리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은 아무리 이 긍정적인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요 앞으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강력한 긍정의 힘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왜 난 죽어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환란이 와도 순교당해도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막 오늘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가 아니야. 할렐루야. 주님 올 날에 가깝습니다. 아멘? 아멘. 최대의 긍정은요 멘토나 어떤 정신학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능력도 부활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 시대의 여성들이 어떻게 이겼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들처럼 긍정의 힘이 센 사람은 어딨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와서 구차하게 고문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살아봤자 몇 년 더 삽니다. 살아봤자 얼마 못 삽니다. 그 짧은 인생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는데 내 신앙과 내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여러분 패하시고 사탄의 길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환경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뒤에서 떨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무런 바꾼 게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떨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아무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것은 떨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해보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고 삶의 평강과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을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 자아상 일 때문에 내 자아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자아상을 부활의 자아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못한다, 아픈다, 아프다 할 수 없다, 괴롭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아상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자아상을 세울지어다. 마귀가 흔들을 수 없는 거야. 왜? 부활의 권세 앞에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새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새 사람이다. 나는 영광의 새 사람이다. 아멘. 그런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점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작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은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 마약쟁이가 돌이키고 동성애자가 돌이키고 갱들이 돌이키고 정말 도박쟁이가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멀어도 사람들의 마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째째하게 내 힘으로 뭐 좀 해보겠다고 까불면서 그거 안 되면 피식 쓰러지고 언제까지 그런 삶, 육신의 삶, 청산되어질 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 어둠의 권세를 패배가 당했습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 무덤과 사망은 깨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쁘고 신바람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법, 사망의 법에 매이지 말고 부활의 법, 생명의 법에 매일지어다. 못 살겠어요, 안 돼요, 죽어요, 이러한 육신의 법에 매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 아멘. 이제 나의 삶은 육신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부활의 법에 매입니다. 나는 오직 생명의 법에 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저 먼 미래만 있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미래도 있지만 현재형입니다. 네?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있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저 미래의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암송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55절 25절에 그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나 마르다는 먼 미래나 살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우리 나 힘든지요? 오래됐어요. 나 이거 몸이 괴로운지 아픈지 오래됐어요. 나 육신의 엄청난 어두움 가운데 괴로운지 오래됐어요. 우리 자녀, 내 우리 삶 힘든지 오래됐어요. 주님 물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맨날 타령만 하고 있어요. 어둠이 깊다고 삶이 힘든다고. 주님은요 오늘도 진짜 주님을 부활의 주로 믿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고자 원하시는 분 아멘. 나는 모르지만 주님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삶,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임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부활의 주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굿모닝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면서 해가 반짝 뜨듯이 기쁨과 영광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힘과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와도 입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부활 가운데 늘 영광에 참여한 자여 기쁨에 참여한 자로 영원한 소망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참석하실래요? 부활 신앙으로 살 사람 아멘? 지적인 그냥 믿음으로 살 사람 아멘?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환경이 믿음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주님,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반드시 깨뜨리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연사하고 마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보고 연약하게 보고 째째하게 보고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되는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네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그가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시냐, 그가 가정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주님이시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고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두운 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짙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도 주님 부활의 주님의 빛이 비쳐날 때 아버지 그 빛이 놀랍도록 어둠을 금방 소멸해버릴 것이며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빛이 임하고 터널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부활로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에 매이지 말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을 본받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줬듯이 이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새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붙들고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 싸우며 승리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사 다음 주에 나올 때는 기쁨과 더 큰 영광으로 예배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또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궁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반드시 부활의 생명과 영광 안에 거하는 가장 복된 아버지의 삶과 가정의 삶과 아버지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